자, 썸타다 이벤트 진행합니다. 자, 스타벅스 100만 원 충전했고요. 만 원에서 3만 원까지 한 번에 직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은요. 내가 오늘 먹은 점심 메뉴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뭐 삼겹살, 부대찌개, 칼국수 적어주시면 제가 오늘 그 중에서 먹고 싶은 메뉴를 선정해서 그분께 스타벅스 만 원에서 3만 원 사이로 랜덤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여전히 수입차 싸고 좋은 거. 요즘 또 이제 확실히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사실 다 만족시켜드릴 수는 없는데 약간 성향을 제가 이제 유튜브 한 지 2년이 넘었잖아요. 2년이 지나고 나서 좀 알 것 같아. 진짜 이게 약간 싸고 좋은 차들을 많이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또 알아보시는 취향이 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진짜 좀 싸고 좋은 차. 우리도 또 막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다 싸고 좋은 차가 좋아요. 저도 차 살 때 싸고 좋은 차. 그래서 요즘 진짜 싸고 좋은 차가 뭐가 있는지 매일매일 검색 중이에요. 열심히 차 찾고 있으니까요. 삼타 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자, 오늘 그에 걸맞는 차 가지고 나와봤고요. BMW 베스트셀링카 520D인데요. 연식 키로수가 너무 좋아요. 금액도 1000만 원 딱 초중반대. 이런 차 딱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520D가 사실 1000만 원대라고 하면 거의 키로수가 20만인데 1000만 원에서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키로수 10만 키로대요. 그리고 엔진밈이랑 벨트까지도 교환해놨고 오일류까지도 싹 교환해놨습니다. 520T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반갑습니다. 썸타라 구독자 여러분.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이 BMW의 대표적인 세단이죠. 5 시리즈 라인업 중에서 또 520T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구입할 수 있는 금액대가 참 괜찮고요. 연식 프로필도 너무 좋아요. 차량 입고 전에 정비까지도 싹 해놓은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 요 정도 금액대에 요 정도 차량 필요하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여기보다 더 내려가면 사실은 이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뭐가 부담스러웠냐? 사고나 키로수가 부담스러우실 금액대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차량 딱 마음에 드실 사이즈로 준비를 했고요.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2년 5월 달에 등록을 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현재 10만 9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을 양호 받았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인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BMW 5 시리즈 520T고요.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약 1000만 원 딱 초중반대 구입이 가능한 차량이죠. 또한 이 외관 컬러도 화이트가 아닌 블랙 앤 브라운으로 조합된 아주 꿀조합이죠. 꿀조합으로 된 520D 지금부터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보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차량 전면부 모습 보여주세요. 자, 5 시리즈의 사실 장점이 뭘까요? 중고차로 딱 봤을 때, 그러니까 520D가 나오고서부터 사실 F바디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이제 끌었죠. 사실 그래서 또 오랜 기간 판매됐어요. 11년도서부터 11년도서부터 이게 17년도까지 나왔으니까 오랜 기간 7년가량 판매를 했는데 사실 7년 내내 인기가 좋았어요. 그러기도 사실 좀 쉽지가 않아요. 한 모델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인기가 좋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건데 그만큼 이 차량의 사실 일단 장점이 많다. 뭐 사실 BMW가 추구하는 이 드라이빙, 펀드라이빙이라고 하잖아요. 잘 나가고 잘 서고 연비 좋고 그리고 정비성까지 굉장히 좀 편의하고 용이하고 차종들마다 예를 들어서 내 차가 좀 이상해 센터를 보냈어 그러면 사실 정비사들은 BMW 증상 어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 뭐 그 아래쪽이 좀 소음 나? 그러면 딱 뭐 그거야 그거 교환해야 돼. 네. 그런 식으로 BMW는 워낙 정비하시는 분들도 많고 정비가 많이 했기 때문에 대충만 딱 들어도 이거 얼마 정도 나와요? 재생 나와요? 앱스 나와요? 다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정비에 있어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만한 거고, 뭐 사실 엔진 미션이 뻗어버리면 어쩔 수는 없지만, 사실 그런 차량 520D 중에서는 사실 거의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또 내구성도 좋다, 이런 의미겠죠. 자, 검정색이기 때문에 진짜 확실히 좀 포스가 좀 남다르네요. 그러니까 BMW에도 생각보다 이 원색 블랙이 많지가 않아요. 예. 거의 대부분 이제 카본 블랙을 해가지고 약간 파란빛 도는 색상인데, 원색 블랙이고, 이제 그릴, 키드니 그릴에서 이제 검정색으로 이렇게 도색해 놨고, 라이트 다 순정 LED고, 헤드라이트 상태 깔끔합니다. 네, 전방세 다 들어갈 거고.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에서 1,500대에 사실 수입차들을 많이 이제 알아보실 텐데, 이렇게 키로 짧은 것들, 연식 대비 짧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약 주행 만 키로, 조금 넘게 한 건데, 중고차도 웃긴 게, 뭐, 2,300만 원 차이에 키로수가 막 10만 이렇게 나는 게 있어. 그러면 2,300만 원을 사실 더 주고, 10만 키로 짧은 게 사는 게 낫잖아요. 근데 또 신기한 게 2,300만 원이 더 싼데 20만 키로인데 그것도 또 팔려. 그러니까 사실 중고차는 진짜 안 팔리는 차는 없다. 이제 보시는 분들도 신기할 거예요. 아, 이렇게 많은 중고차 차 한번 보여주실래? 진짜 많아요. 저희 단지에 2만여 대 정도가 있는데, 2만여 대에서 진짜 한 달에 만 대가 넘게 팔립니다. 네, 만 대가 넘게 팔려서. 아무튼 네, 진짜 안 팔리는 차는 없다. 네, 타이어 트레드 좋아요. 네, 50% 이상 잔량 남아있고. 중고차에서 약간 속설 같은 게 있어요. 속담으로 뭐가 있냐면, 침수차, 대파차 이런 거 안 팔릴 것 같죠? 다 팔립니다. 아, 요즘 왜 이렇게 차 안 팔려? 이러면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비싸니까 안 팔리지. 싸면 다 팔려. 중고차는 진짜 싸면 다 팔린다. 아, 이게 진짜 에? 뭔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역시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실내 또 어떻습니까? 브라운으로 이게 또 좋아요. 이렇게 카본 스티커까지 붙여놨고. 결국은 싸야 된다. 에. 자, 뒤쪽도 타이어 괜찮네요. 40-50% 정도 남아있고. 뭐 사실 디자인을 이야기하기에는 뭐 520D는 워낙 친숙한 모델이고. 자, 뭐 연비를 얘기해보면 사실 520D를 중형급 세단에서 사실 이렇게 연비 잘 나오는 차 또한 없을 거고. 근데 뭐 사실 지금 경호가 좀 비싸긴 하지만, 출력, 마력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진짜 잘 나가고 잘 써요. 네, 뭐라고 좀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차를 타는 사람들 중에서 내 차 안 나가 이런 분들은 없어요. 내 차인데 나 만족스러워. 그냥 크게 불만족이 없어서 잘 바꾸시지를 않으세요. 520D 같은 경우에는. 요거 타다가, 이제 사실 수입차 왔는데, 한 번 더 업그레이드 가야지. 그러면 이제 올라가시는데, 사실, 수입차지만, 진짜 오일 잘 갈아주고 하면, 크게 돈 들어갈 것도 없는, 예, 그런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이렇게 보여주시면, 예, 트렁크 공간도, 예, 공간 자체도, 아주 넓죠? 예, 세치고 넓고. 단점이 뭘까요? 520D 단점 이야기해 보실래요? 너무 많은 거? 아, 너무 많다? 그치, 이게 많긴 많아. 예, 모델 자체가 좀 많아서. 그냥 내가 또 유니크한 차를 꼭 타야 된다, 이러신 분들한테는 또 맞지 않고. 단점, 후륜구동.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이다, 단점이야. 그러니까 승차감을 살리고, 이제 X드라이브는, 4륜구동 이제 뭐 후륜이기 때문에 사실 눈길 뵙기 좀 그렇긴 하죠. 근데 내가 너무 좀 이렇게 두려우시면은, 윈터 타이어 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윈터 타이어가 사실 4륜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자, 외관 상태 전반적으로 너무 깔끔하고요. 예, 지금 뭐 사실 그 중고차로 선택하기 너무 좋은, 예, 차량 520D죠. 그리고 가격대도 참 좋고, 판매 금액을 말씀 안 드렸구나. 자, 오늘 준비한 금액은 1,390만 원의 차량 준비했습니다. 1,390. 10만 킬로대 짧은 520D, 요 금액대, 아주 인기 좋은 법한데요.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에 실내 들어왔고요. 자, 실내 시트 상태도 좋고, 이렇게 카본 스티커를 붙여놓음으로 인해서 이런 게 별거 아닌데, 실내 엄청 깔끔해 보여요. 뭐 사실 여기에 BMW가 일반 우드일 텐데, 요 스티커가 뭐 그러니까 되게 저렴하게 보이지도 않고요. 참 좋아요. 좋습니다, 이런 차량들. 자, 먼저 윈도우 쪽 보여주시면은요, 이렇게 전동접이 들어갈 거고, 메모리 시트 들어가죠.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기본 포함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는 기본 오토라이트, 오토라이트. 그리고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핸들도 이렇게 전동으로. 네. 사실 핸들이 썩 이쁜 디자인은 아닌데요. 여기다가 좀 커버 이렇게 끼워 놓으시면은요. 또 달라지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요 핸들은 제가 막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냥 예. 아무튼 이 A6나 벤츠 핸들에 비해서는 사실 디자인은 제일 별로예요. 이렇게 좀 커버 씌워 두시는 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럼 좀 괜찮더라고요. 자, 상단에는요 이렇게 차량에 썬루프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시트 상태 보여주시면 뭐 시트야 예, 너무 깔끔하죠. 수입차들 시트는 시간이 좀 지나도 아주 깔끔합니다. 상단에는 이렇게 블랙박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 보여주시면은 내비게이션 하고 후방 카메라 들어갈 거고, 엔진 스타트 버튼 버튼식이고요. 이제 IS 지능, 아래쪽에 이렇게 CD 플레이어, 그리고 이제 오토 에어컨 양쪽 열선 시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진짜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예, 스티커 하나로 이렇게 좀 달라져요. 디자인이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전방 센서까지 들어갈 거고요. 스포츠 모드, 컴포트 모드, VDC 기능까지 예,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O 시리즈 이렇게 키로수 짧은 10만 키로대에 놀고 있는 차종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또 이렇게 되면 가격까지도 참 좋죠. 딱 1390 수입차 사기 딱 좋은 금액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BMW의 O 시리즈 함께 했습니다. O20D고요 저희가 준비한 판매 금액 1390만원입니다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상단에 대표번호 연락 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섬타라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